먼 곳에서 걸쳐왔거든요. 자, 모시겠습니다. BJ 뽀종이라고 소개해줘야 되나요? 자, 네. BJ 뽀종. 네, 인사드리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뽀종이를 알고 있는 사람 내 팬은 많아. 왜냐면 형은 아프리카 쪽에서 왔잖아. 아무래도. 구 아프리카 쪽이었잖아. 네. 그렇지. 근데 넌 지금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 있는데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형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동 BJ. 아니, 게임. 몸 좋은 게임 BJ. 뽀종입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선사하세요, 형님. 나는. 동생한테 맞아도 화를 내거나 주방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짜다. 뭐야? 아, 큰일 났는데. 컨트롤 잘 안 되는데. 형이 해줄게. 형님이 최고입니다 하면 내가 봐줄게. 알았어. 응, 6대0. 안 돼. 동물적인 감각. 피카츄 그 자체. 우리 아빠 최지우. 뭐예요? 박았어요. 자, 가만히 있으세요. 다친다. 잠깐. 미래 봤니? 미래 제가. 봤어? 얘 봤네. 이거, 너 근데 인정한다.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고. 형, 니가 느꼈구나. 혀를, 맥을 느꼈어. 큰일 났다. 시스템 봤고, 딱 좋아. 견착 좋거든? 쇼드 패킹 했거든? 선사하세요, 형님. 나는 동생한테 맞아도 화를 내거나 주방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아, 보자마자. 이거 주방 뭐야? 지금 주방 뭐야? 그럼 표정 갈래주세요. 장난 아니고 너무 아프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뽀종이 해서 일단 긴장 좀 풀어주려고 제가 좀 그거 좀 했는데. 어떻게 좀 뭐 긴장 좀 풀렸니? 아, 형, 저 같이는 처음 해보잖아요. 어떤 거? 방송을요. 형님 확실히 방송을 잘하네. 근데.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방송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게 느껴지는 게 말이 술술 나오네. 형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대결 구도를 진짜 많이 해왔어요, 작년에. 부상을 제가 방송 중에만 5번 넘게 당했거든요. 그래, 그렇다니까. 방송 중에만 5번 넘게 당했어요, 부상을. 와, 이거 진짜 할 짓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좀 자제하고 싶어요. 올해는 좀 부상을 조심하자. 3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아, 3대 중량? 많아. 3대 중량? 600이다, 700이다, 800이다, 나중엔 진짜 뭐 900까지 올라가려 그래.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런 계단 수준이거든? 네. 근데 형은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 체중 대비로 보면은 네. 이제 형이 어느 정도 가늠하는 가면 이제 언급을 안 했어. 왜냐면 뭔지 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 네. 네가 확실히 얘기해줘야 돼. 3대 인증한 거 지금 벤치부터 얘기해줘봐. 스쿼트. 인증이 되어 있는 범위 내. 그럼 좀 낮은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좀 낮은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일단은 인증되어 있는 거는 500대죠. 저 벤치가 몇이야? 160이 인증돼. 160. 네. 한 개? 네. 그치. 그 다음에 스쿼트? 스쿼트는 210kg가 3회. 3RM.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는 220kg요. 이 데드리프트도 말이 많은 거야, 알지? 땅바닥에서 뽑았어요. 땅바닥에 뽑았어. 컨벤데드로. 예, 기어 없이, 장비도 오케이. 없이 그냥 맨손으로. 장비 맨손으로 새로 했어요. 220? 네. 그러면은 590이겠네? 그렇죠. 근데 3RM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00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잠재를 가졌고. 네. 그리고 네가 오피셜이 아니고, 형도 이제 오피셜은 590이야. 아, 그렇죠. 인증한 게. 네가 솔직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형은 660까지 했었었고 옛날에. 네. 대학교 때. 네. 너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봤어?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근데 이게 저는 잘 헬스만 항상 해와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그 렉풀이라고 하는 헬스용 데드리프트 있죠. 렉에서 뽑는 데드리프트.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건 있어. 전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너도 해보면 알잖아. 땅에서 뽑는 거랑 차이가 네. 엄청나고. 아, 그건 그리고 어차피 파워리프팅 대회는 이제 다 이제 땅바닥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렉에서 한 걸 갖다가 265를 해봤거든요. 265kg를. 그래서 이게 700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봤을 때는 한 600 정도는 너무 중반 정도 되겠다. 600 중반은 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00을 넘어도 얘가 체중이 그때 80kg? 80. 그러니까 얘가 체중 대비로 저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800면 590이라고 쳐도 네. 590이라고 쳐도 8, 7, 56이니까 7배가 넘는 거거든. 7배가 넘으면 100kg인 사람들이
그러면 760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750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체중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힘이 센 친구죠. 일단은 그 3대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1000명 했어 지금. 와. 대박. 자, 일단은 보정이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줬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700이 아닙니다, 형님들. 그런 일단 제가 선수 생활을 해요. 형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이미 있고 입상 경력이 10번을 넘게 했어요. 수상을 10번이나 넘게 했고 작년도 형님 제가 경남에 1등을 했고 경남 대표잖아. 네? 경남 대표잖아. 경남 대표죠. 경남 대표예요. 1등하고 지금 그랑프리전에서도 제가 포즈상을 받아왔거든요. 원래 대회 하나에서 상을 두 개씩 타오는 게 단 3명밖에 안 돼요. 수백 명이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활체육인이에요. 근데 엘리트가 아니고요. 엘리트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거긴 해요. 엘리트 나가면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어쩔지 몰라요, 형님.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생활체육인 대표예요. 엘리트가 아닙니다, 형님들. 이거 좀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을 고른 건 일단 난이도가 낮고요. 나가면 저를 일단은 상을 탈 수 있는 레벨이 돼요. 생활체육 안에서는. 생활체육 안에서. 그리고 방송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을 나가면은 말할 게 좋아요. 나는 전국 대회 나갔다. 생활체육이지만.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고 이제 이거 하는데 이제 생활체육에서도 제가 계속 독점을 해버리면은 밑에 다른 선수나 후배들이 말이 많아요. 저 새끼 또 나와가지고 상 독점했었고.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성장하고 싶어요. 말 중에 왕이라네. 아, 맛있다. 아이고, 맛있네. 아, 맛있네. 맥주맛보단 좀 더 음료수에 가깝네. 어, 그러게. 솔직히 얘기할게. 여기. 방송은 제가 꾸준히 못 봤어요. 막 옆에서 방송하니까. 네. 괜찮네. 저도 형, 저는 원래부터 형 좋아했어요. 그래? 왜냐면 일단 형님이 지식 방송을 하니까 같은 업계의 지식을 공유해 주잖아요. 저도 맨날 봤죠. 근데 방송 자체는 아까는 긴장했는데 지금 편안하게 잘한다. 아, 네. 아까 좀 긴장한 게 있었어요. 근데 형 키가 실제로 보면 좀 더 큰 것 같네요. 형이 실제로 보면 좀 커 보여, 비율이. 훨씬 커요.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 뭐라고? 거기까지 가자. 아, 거기까지 해줘. 아,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줘. 술 먹지 마세요. 취한 것 같아. 왜 질 거라. 좀 세네. 어쩐지 좀 세더라. 아, 이게 그냥 콧값 보냈다. 어쩐지. 아, 거기까지만 해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남아 계시는지 궁금해요. 왜라니? 그건 왜는 좀 그렇고.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어떻게 생각해?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할게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클릭만 해줘도 일단은 1원이라든지 혹시라도 광고를 켜놓고 잠든 사람이 좀 올라간다든지 진짜 소정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조금씩은 나와요. 뭐 만원이면 만원, 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리카 너무 불확실하고 운동이나 지식을 갈구하다기보다는 그냥 자극적인 것만 좀 더 많이 갈구하는 추세고요. 항상 일단은 그냥 취미삼아 하기에는 유지를 쭉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좀 커져가는 유튜브가 좀 더 호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 넘어온다고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아프리카 플랫폼이 있는 거지 유튜브 넘어온다고 제가 뭐 잠시 좋아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차라리 뱀의 대가리가 나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냥 뱀의 대가리가 낫고 아프리카에서 운동 컨텐츠나 그 안에서만큼은 알아주거든요, 저도. 아프리카라는 틀 안에서이긴 하지만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형님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아니 몇 주죠? 혹시 스포츠 모델 같은 글을 아 피지크 나가라는 얘기가 있었어 형한테 그거를 형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 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말 얘기했잖아 뭐 나보고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 아 그렇죠 왜냐면 롤 모델이니까 피지크도 나가보세요 바디빌더 대회도 나가보세요 근력 대회도 나가보세요 크로스핏 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많아 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본다 그랬어. 수용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마음은 크로스핏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 아, 크로스핏 대회도 한번 나가. 딱 맞아요. 딱 맞아 형이랑. 형님 딱 맞아요. 어떤 지금 퍼포먼스나 하는 훈련들이요. 형님 체력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일단 형님 배터리 장난 아니에요. 배터리가. 배터리는 좀 금방 닿는데. 어, 괜찮은데 형님? 형 배터리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형 지금 짧고 굵지. 좀 죽었네 형님. 아니 죽었지 형 나이가 지금 31살인데 형님 기준으로 그런 거지 남들이랑 운동하는 아니, 사람이랑 근데, 비교해도 높은데 난 항상 나랑 기준해 기준 난 나와의 싸움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 아! 한 잔 먹었다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형님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라서
50%도 이해하려고 형님 영상을 싹 다 봤어요. 싹 다. 돌려서 보긴 했지만 싹 다 봤어요. 진짜로. 일주일 동안 봤어요. 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하얗게 밤을 태우고. 뻥이에요. 자, 다 보진 못했어. 나가, 나가. 야, 이거 가는 동안 먹어. 아, 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얗게 밤을 태우고 다음에 가사를 모른다고? 그럼 형 팬이 아니야. 하얗게 밤을 태우고. 이걸 또 문제를 내네. 왜 형 브이로그 보면 운동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 네. 맥주를 들이마셨어. 그래요? 맥주를 들이마셨어. 아, 몰랐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응. 공부하고서 이제 느낀 점이 뭐야? 아, 보통 놈은 아니구나. 보통 놈? 보통 놈은 아니구나. 일단 그치? 지식 레벨 자체가 달랐어요. 보통 놈이 아니지.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새로 컨텐츠 하려고 공부하는 게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지만 쇠바닥이 길구나. 잘해요. 너무 잘해요. 원래 운동인은 지식 전파하고 하면 좀 무거운데 가볍지도 않으면서 재밌어요. 실하기 힘들어요. 나는 근데 다른 사람 영상을 많이 못 봐. 왜죠? 다른 사람 방송을 보면 나를 비교하게 돼. 아,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야, 너 종목 뭐 뛰냐는 게 무슨 소리야? 종목이 안에 많아요. 피지크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아, 그럼 너 뭐 뛰는데? 저는 보디빌딩 마이너스 70kg요. 아, 원래는 제가 마이너스 65였거든요. 아, 6년 동안 65 뛰다가 7년 만에 한채가 올랐어요. 푸시프레스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푸시프레스. 저한테는 그냥 밀프의 개념이었는데 푸시프레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푸시프레스 요즘 얘기 많아 형. 오늘 이번에 배고 했는데 배고 나는 그냥 했는데. 아, 배고 봤어? 네. 근데 나는 그 무게가 기준점을 모르는 거야. 와, 그거 제가 그냥 무게 봤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못 따라가겠던데요. 어떻게 했지? 좀 놀랬어요. 아, 아니 진짜 그런 나 댓글을 왜 반응이 이럴까 이랬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 보고 벤치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가는지 잡겠는데 형님이 뭐 일단 헬스라는 종목 안에서 보면 남이 하던 거 보면 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개념이 잡히잖아요. 아, 근데 보는데 105kg 보는데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구나. 저건 저도 못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보고 아, 이건 진짜 세다. 이거는 아무나 못 비비겠다. 운동 선수 데리고 와도 비비기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무조건 기능성이야. 무게중심이야. 아, 역도처럼. 역도도 그럼 역도는 치팅이야 어떻게 보면 다. 아, 완전 치팅이죠. 바디비드 관념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 그렇죠.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그건 이제 기능적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무게중심 그거야. 네가 만약에 튕겨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게 푸시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는 그냥 이제 거의 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좀 그랬어요. 흑인들이 형 그렇게 운동 못한다면서요. 타고났다면서요. 내 몸이. 흑인 애들은 네. 농구 같은 거 해주면 네. 걔네 그냥 필드야. 와, 걔네 집이야. 지 세상. 근접을 못해. 근데 웨이트 안에 들어오잖아? 대부분은 못해. 근데 몸이 다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야. 내 친구 중에 이제 네. 어킴이라는 애가 어킴. 아니야. 오브란이라는 친구 있어. 오브란이랑 어킴이 있는데 네. 둘이 이제 달리기하고 오브란 같은 경우는 400m 선수. 400m? 그리고 어킴은 이제 800m 선수. 800m를 선수 이제, 1분 2분 안에 무조건 돌아오는 이, 한 1분 50, 한 5초 정도 그냥 800m를 그러니까 뛰어보면 알아. 근데 걔들이 이만 갈라졌단 말이야. 헤이 데이 나이스 뭘까 뭐 이래 만나면 그러면 딱 이제 처음에 쫄잖아. 네. 오케이 하잖아. 그러면 벤치프레 딱 하잖아. 네. 15kg 예 컴온 이래. 그 근육질이에요? 근데 막 게다가 그 이빨을 하였잖아. 형은 빛이 나와. 놀라면서 막 해. 그럼 형은 이제 아 100kg, 150kg 하듯이 너한테 하면 yeah. Oh my god 하면서 이제 해. 그럼 내가 딱 그거 하고요? 깨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한테만 연락이 와. 같이 운동하자. 그걸 보시면요? 대개 파워리프터들 인종 뭐야? 흑인. 파워리프터는 무슨 흑인들? 백인. 그래. 백인 서양. 그렇잖아. 근데 네, 털보. 털보 돼지. 백인들이 많고 네. 흑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특출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개는 네. 탄력성. 튕기는 거. 아, 맞아요. 그게 틀려 진짜로. 그러니까 딱 수비를 하잖아. 백인들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인드야. 근데 흑인들은 얘들 어디로 튈지 몰라. 탱탱볼처럼. 확실히 그 좀 특이한 게 있네요. 난 그걸 믿어. 자, 뭐 9시 시작했는데 거의 1200명 가까이 본거 보면 네.
뽀종이한테 많은 관심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해. 그냥 형님이 좀 센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뽀종이가한테 이렇게 시청자들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뭐 오늘 방송 어땠니? 저는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방송은 재밌어야 되는데 그냥 재밌었고. 형이랑 솔직히 좀 한 단계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고 나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